안녕하세요. 고향 누나 자연식단입니다. 자, 오늘은 건새우와 마늘종으로 오늘 새우 볶음을 한번 해보시게요. 자, 혹시 집에가 호두나 호박씨 같은 게 있으면 함께 섞어서 하셔도 참 좋아요. 자, 오늘 함께 볶아보시게요. 먼저 기름을 두르시고 이 마늘종부터 좀 볶아줘야 돼요. 이 마늘종은 봄에 저손 마늘 있죠? 그거 이게 저손 마늘 종이거든요. 봄에 좀 사두셔서 이렇게 냉동에 올려놓으면 1년 내내 먹을 수가 있어요. 네, 살짝 볶은 후에 간장을 좀 넣어요. 먼저 이 마늘종에 간장이 될 수 있도록 중불보다 살짝 작게 해서 좀 먼저 떼주셔야 돼요. 여기에는 마늘이 종이 들어가서 마늘을 안 넣어도 되지만 오늘 저는 마늘을 조금 넣어볼게요. 이 건새우는 혈압상승하는데 억제를 해준대요. 그리고 장내에 유효세균이 잘 증식할 수 있도록 좋아진답니다. 이 건새우가. 이렇게 볶은 후에 이 새우를 넣고 호두씨도 좀 넣고 자, 여기에다가 후춧가루를 살짝 넣어요. 그리고 생강가루 조금 넣으시고요. 설탕도 한 반 수저 정도 넣고요. 올리고당을 살짝 넣고 여기다가 소량의 물을 좀 넣으시고 그래서 사글사글 떼주면 돼요. 얘는 금방 돼요, 밑반찬으로.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시간 내시면 다른 것하고 달리 이게 쉽잖아요. 자, 다글다글 볶으다가 마무리로 참기름을 좀 넣어주고 참기름을 넣어주시고 다 됐어요. 여기에다가 이제 깨만 뿌리면 될 것 같네요. 자, 불을 끄시고 깨. 자, 오늘 이렇게 간단한 건새우로 오늘 밑반찬을 해보았어요. 이 건새우는 멸치보다 칼슘이 두 배나 더 많이 들어있대요. 그래서 이게 영양사가 아주 높아요.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주 멸치도 해먹지만 이 건새우로 아이들의 영양도 챙기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맛있는 건새우로 우리 함께 건강 유지하시게요. 감사합니다.